오늘은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으로 허락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귀한 제자들의 감격, 우리 또 여인들의 감격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었다가 아니고 잔다라고 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다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번번이 무너진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했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며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을 통하여 이슬람을 위한 3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16일째로 터키 귤렌 운동 지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참된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 육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액병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으로 올로 목사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훈련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운영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릉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위에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운 열매가 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몸된 영생교회를 이끌어 가신 데 필요한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담대해져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임마니엘 찬양팀의 찬양과 또 차임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찬양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봉사한 모든 손길들과 부교역자들 외에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늘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활의 감격을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부하고 3부는 이중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1부에서는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마을이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으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승리하며 나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쓰여진 다양한 사건들도 이해가 불가하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들만 다 성경에 모아놨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중간에 갈라져 마른 땅이 나오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빵초가 몇 개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 영터리 사건만 모아놓은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 취급을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과학으로 증명할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풀지 못하고 철학이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의 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열심으로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천지를 주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만 그 믿음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독교인들조차 부활절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교회 전통이요 행사요 축제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망, 그리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축소시키고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묘지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길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하숙생이란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이러면서 참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중얼거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에 관하여 가장 애창되던 노래 가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답은 노래의 가사도 아니고요 철학도 아니고 과학이나 어떤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요 죽으면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영광을 많이 누렸어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남는 것이 뭡니까? 무덤과 죽음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다 그 온 곳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로 해서 다시 하수구로 해서 저 바다로 돌아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뜨거운 열기는 하늘로 치솟아 다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의 으뜸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생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요, 육신은 흙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죽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소천 하늘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passed away, return to the Lord, 아니면 went back to heaven 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인생에 그냥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챙기려고 하고 보면요, 삶의 피곤만 계속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리를 지날 때 너무나 석양이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서갖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까? 거기다 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오히려 고달픕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 결정이 영원한 결정을 이루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세상의 빛과 같은 사건이요,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부활을 믿죠? 부활신앙을 우리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우리는 감격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하신 날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날부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내용이 그날이라는 그런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감탄사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또 당황했고 황망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보니까 제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는 열두 제자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 두 제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8마일 1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람 작은 마을로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슬프게 했나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에게 걸었던 모든 소망,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억울하게 일어난 저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또 시신이 누가 훔쳐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그 소문도 듣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풀이 죽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바로 낯선 남자가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 엠마오가 뜻이 뭡니까? 엠마오라는 뜻은요,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불분명한 길이고 방황하고 확신조차 없는 길로 그들은 들어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론 이러한 길을 갑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희망도 안 보이고 허둥대면서 매일매일 기약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기약이 없기 때문에 누굴 기대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냥 힘든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인생의 가장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모두가 방황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목적 없는 그냥 하나의 나그네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조차 모릅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대요. 그렇다고 안대를 쓴 것도 아니고요, 석양에 그들의 눈이 너무나 부셔갖고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눈이 가려졌다. 왜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실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근데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요, 만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분일 겁니다.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꽉꽉 닫혀 있다면,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관점의 무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무덤, 논리의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못 보는 그 눈을,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는 이 귀한 아침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시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이 가는 그러한 그 길이었는데 흥분이 생겨납니다. 확신으로 변합니다. 제자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날아갈 듯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걸음조차 변해버립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예,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요, 같은 감정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억이 그들에게 재현이 돼서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꽉꽉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요, 우리의 있던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자신감으로 변해버립니다. 부활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주저하고 있던 우리의 삶, 망설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목적 있는 걸음이 되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리고 내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도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여기서 보니까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네 개의 동사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셨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 여기 보니까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이 동사는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바로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도 똑같은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던 동사입니다. 제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성만찬이 그들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재현이 됩니다. 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다. 맞아, 그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 귀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여 가던 길 뒤돌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방향을 돌려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소망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삶의 희열이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두려워 도망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어디로 내 살 길을 찾아가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삶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삶 속에 접목을 시키고 그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희열과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요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역전 스토리를 써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이 뭡니까? 갑자기 돈이 없던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인생의 역전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역전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대박을 내는 것이 인생의 역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세상을 쫓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없던 길이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 우리 워낙 잘 아는 목사입니다. 시카고에서 고위 공직자 한 분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식 집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감동적인 장례식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서 복음서를 다 뒤져봤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장례가 있는 곳에 가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심으로 장례식이 잔치로 뒤집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장래가 있지만 그 장래가 슬픔의 장래가 아닙니다. 기쁨의, 소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소망만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선교회를 이끄시던 조시 맥다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80년대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사서 읽었습니다.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판정을 필요로 한 증거라는 그러한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기를 치는 집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 비극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활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감사와 그 다음에 귀한 영생에 대한 축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츠비크,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그들은 그 수용소에 갇혀 언제 죽을지 방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매일 몇 사람씩 끌려나가 게스 챔버로 죽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울부짖으며 만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이 처참한 공포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실 겁니까? 비참한 상황, 어떤 희망도 없는 바로 이때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 물러나서요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글씨가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제정신으로 제 판단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죽어가고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옆방으로 퍼져가고 수용소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 중에 살아나온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바로 그 글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심란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슴 쓰려서 누구에게 얘기 못하는 고난 중에 계신 분 바로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으로 위로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다 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해결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그 길을 힘있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다시 이 부활의 귀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소망 없던 우리를 온전하게 소망 있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방향이 정확하게 되는 이 귀한 찬양을 핸드벨과 차임 찬양대 오랜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습이 예배가 되었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귀한 헌신이 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앞으로 모든 대원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계신 주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양한 헌금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십일조 헌금, 장학 헌금, 주일 헌금, 그 외 헌금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에 가장 그 애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하나와 친교다가를 통하여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러내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더 많은 믿음의 그 귀한 도전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저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가뿐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박완수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지금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6월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VBS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 아주 간단한 영상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또 많은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From monumental adventure through the colorful canyons and sun-baked trails of the Southwest. By exploring God's awesomeness, let's form a rock-solid faith for the road ahead. Prepare for the day's adventure by singing fun songs with Sing and Play Celebration. Learn about God's greatness through our daily worship. Experience each Bible story with all five senses and awesome Bible adventures. Dig into surprising and authentic discoveries at Imagination Station. Play high energy games with Red Rocks Recreation. We'll also have time to refuel with tasty snacks at Oasis Tastes. Come and join our YSPC Monumental VBS. It'll be from June 19 to 22. Make sure to sign up at yspc.org. Registration for staff can also be found at yspc.org. Let's celebrate and discover that God is monumental. 예, 우리 수고하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여름 성경학교에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우리 같이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특별하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한나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승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학생 설교 대회가 있습니다. 학생 설교 대회를 통하여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41주년 창립 기념 음악회 첫 번째 연습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메시아 이미 하셨던 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요. 내가 이번에 한번 좀 이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분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우리 책자가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세계 전역에서 오늘도 함께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모든 언어로 또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기도, 우리가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헌금 계속 우리가 받고 보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목회자 훈련원이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원로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훈련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훈련원이 5월 초에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성격 꼭 안 나가도 훈련은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학교가 이번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별하게 다양한 그러한 그 많은 분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셋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좀 다양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정휘 집사님 모친께서 한국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